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송곳처럼 찌르며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솜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꽂히시던가요? 그 마음을 꽉 잡고 오늘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폭풍과 같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위대한 혁명, 시대의 격동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허망한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의 헛된 꿈과 기대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조여오고 숨은 가파르고 가슴이 꽉 막혀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 스타디움의 이 환호성은 전혀 들리지 않고요. 지금 선수에겐 고요함이 남아있지만 육체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아주 고요할 정도로 차분하지만 끝없이 올라오는 이 고통의 순간 그게 바로 이 새벽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두 여인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듯 두근거리고 그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동치지만 고요한 그 순간
무덤은 성 외곽에 있었습니다.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두 여인은 한숨에 여기까지 내어 달렸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걱정됐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우르르 하고 지진 소리가 납니다. 단지 돌문이 구르는 소리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지진이라고 하면 마치 이 전주 시내에 꽝! 우르르! 이런 소리가 들릴 만한 소리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무덤을 경비하고 있던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거품 물고 쓰러졌다 정도의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비들이 누구냐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건 아닌지,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속이면 안 되니까 아마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누가 오는 건 아닌지 이렇게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꽝 소리가 나면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당연히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자빠졌겠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크게 이놈들 쌤통이다 하고요. 사실은 좀 더 심한 말로, 더 나쁜 말로, 센 말로 했죠. 쌤통이다 이렇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와중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 두 여인에게 빛나는 천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모습이었겠지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목소리에 우리 잠시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음성이었을지? 따스한 성령님.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숨 쉬는 것도 까먹고 달려왔을 이 여인들에게,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살짝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말씀처럼. 자, 이리로 와서 한번 살펴봐. 여기 없지. 이렇게요.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뿜어져 나왔을 것 같아요. 마치 만화처럼 이렇게 발사되는 눈물처럼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 어벙벙한 제자들 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약속한 그 장소에 먼저 가실 테니까 그리로 얼른 가라고 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건 대반전이죠. 마치 영화로 치면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슬프고 가냘픈 음악과 엔딩 크레딧이 흘러갈 타이밍 같은데 갑자기 오케스트라의 큰 클라이막스가 빠바바밤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숨 쉬는 것도 까먹고 말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무서움은 아까의 그 무덤으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어요.
1등으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막, 내가 놀라죠? 엄청 기쁜데, 숨이 막힐 것 같이 기쁜데, 아, 이거 뭔지 너무 무서워. 여기서의 무서움은 이런 거예요. 무서움과 기쁨이 한 쌍입니다. 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두 여인의 모습은 아마 과관이었을 겁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뛰어가는데 그 얼굴을 화면 가득히 클로즈업해서 살펴볼까요? 이 눈에 눈물이 범벅인데 기쁨의 눈물로요. 근데 얼굴은 막 웃어요.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막 흐릅니다. 막 이렇게 옆으로 뛰어가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말로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눈물 범벅이 돼서 너무 기뻐서 마치 실성한 것처럼 달려가는 이 숨 쉬는 것도 까먹을 만큼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녕. 이건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저는 있거든요. 완전히 넋이 나가요. 이렇게 저 앞에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나옵니다. 아마 두 여인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꺄! 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안겨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온갖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무덤을 향하던 이 두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안녕.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대견스러운 얼굴. 믿어줘서 고맙다. 이 두 여인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장난스러운 얼굴일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안녕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하고요. 믿음을 지킨 이 두 여인에게 과연 이만한 위로, 이만한 선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죽도록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했지. 고마워. 사랑해. 라고 위로를 해주신다면 이런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한테요. 그리고 저한테. 안디옥 교회 교인하느냐고 고생 많았지?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 하느냐고 고생 많았지? 이렇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또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도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아, 하나님 제발요. 이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좀 괜찮은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사실상 범죄를 저지릅니다. 돈으로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으로 진실을 희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눈을 스스로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여인들은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얼른 가라고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북쪽으로 3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아마 이틀 정도 내내 달렸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리고 또 몇몇은 이미 그 근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쳤거든요. 이제 끝났다. 망연자실하면서요. 실패한 반란군의 주축 세력? 이들은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그 장소는 바로 보호받는 장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신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희망을 꿈꾸면서 인생을 던졌던 곳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아, 그런데 여기서조차 이 어벙벙한 제자들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네요. 저도 이 구절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봤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니요. 그런데요, 여기서의 의심은 진실을 믿지 않는, 마치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심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한테 왜 주저하니? 왜 망설이니? 하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멈칫.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지금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 바보 같은 제자들, 이 등신들한테 실컷 욕을 퍼붓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똑같이 그 욕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주저하냐고. 왜 이렇게 망설이냐고. 아직도 눈으로 보면서, 아니 이미 확실하게 체험을 해놓고서도 왜 이렇게 망설이냐고 더 심하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서 말씀하세요. 더 가까이 가서 망설이고 있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아직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제자들 심지어 아 예수님이 또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첫째, 진정한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병환 중에 계신 선교사님, 키르키즈 이기루 선교사님과 서혜원 선교사님이 또 확신이 되셨거든요.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그 가족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